건전한 거래 질서를 만들어 가요.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말을 떼는 법이 어딨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거요? 정말 너무하잖아요. 보험 하나 해약하려고 했는데 글쎄 찾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잖아요. 그동안 들어간 원금만 해도 얼만데. 아, 보험이 원래 그런 걸 몰랐단 말이오? 그러게 처음 계약할 때 약관을 잘 읽어보고 하지 그랬소? 약관 내용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보험 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용도 많은데다 글씨도 작아서 읽기가 얼마나 힘든데. 약관? 약관이 뭐지?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 약정서, 계약서, 규정, 규칙, 규칙이나 기타 게시물, 인쇄물 등도 이에 포함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서라는 뜻이지. 그렇구나. 그럼 엄마가 잘못하신 거네. 약관이 있는데도 잘 읽어보시지도 않고 계약을 하셨으니 이제 와서 다탄들 무슨 소용이야?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여럿 있거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고객은 약관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거나 아는 경우에도 약관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게다가 고객은 자기 의사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이 부과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약관 규제가 필요한 거야. 계약 내용에 있어서 경제적인 약자인 고객의 진정한 의사를 국가가 회복시켜줌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약관 규제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 잘 봐. 첫째,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명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둘째, 고객의 요구 시 해당 약관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셋째,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넷째, 약관은 공정하게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표준 약관 제도라는 게 있어. 표준 약관 제도는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 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약관을 만드는 건데 이걸 사용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규제 효과가 미흡한 점도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방지하고. 표준 약관 제도? 예를 들어볼까? 찬이, 너도 학습지 받아보고 있지? 그 학습지 구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바로 학습지 표준 약관이야. 그 밖에도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 약관, 국내 여행 표준 약관 등 여러 가지가 있지. 표준 약관 제도와 같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고객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